이 시간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끝을 아는 신앙, 끝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사람 중에 아마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저마다 겪으며 살아가는 고난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을 말합니다. 때로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갈등을 겪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적인 위치,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이중적인 위치에서 오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를 통해 그 방법을 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이 옳지 못한 청지기, 또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리우는 이 한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원래 주인의 권한을 맡아서 주인에 속해 있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의 권한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이 종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잘못된 행동 한 가지를 합니다. 그 잘못이란 1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기 때문에 이 옳지 못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리우는 이 청지기가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를 알게 되고 해고에 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지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 한 가지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올바르게 그 채무를 정리했던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의미대로 주인의 빚을 줄여서 갚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의 4절과 같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그 채권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줄여서 갚게 했던 행동,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행동은 결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채무를
최소한의 손해만으로 전량 회수할 수 있어서 기뻤으며 채무자들은 빚을 원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완벽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인에게 지혜 있는 행동이라고 결국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청지기의 지혜와 대비하는 자세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미래를 대비하며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대비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끝이 있다는 신앙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신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가득하여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자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생각을 했다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일 이 부자의 영혼을 가져가신다면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은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는 재물을 쌓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재물을 쌓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끝이 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끝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듯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대비해야 되고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듯 그 끝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끝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 끝을 대비하고자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며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현재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현재 재물이 있는 곳에 있다면 우리는 끝을 대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끝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심으로 끝을 지혜롭게 대비하시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이라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날마다 끝을 생각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끝을 아는 신앙으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끝이 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여 끝이 가는 신앙, 정말 그 지혜가 가득 찬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 주님 아버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서로 삭막해져가는 그 마음의 관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서 정말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정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깨어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듯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하여 겪는 우리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끝을 대비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신랑이 오길 기다리는 신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며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한 마음, 게으르게 만드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산으로 더욱 흉흉해지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두기가 되어버리는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사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를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시사 가장 먼저 마음이 위로되게 하시고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성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